Good afternoon, everybody. First of all, I think it's my honor to make a speech at this very meaningful occasion, the World Peace Summit 2022. Just for the clearance of my speech, if you admit, so let me make my speech in Korean.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형석 전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저의 의견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모처럼 만에 봄이 오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이후에 북한이 회담 결렬에 반발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여 국가 간 소통에 커다란 장벽이 생겼으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차단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체 봉쇄 태세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북 협상의 결렬, 북한의 반발, 코로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정세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2022년 새해 들어 1월 한 달 기간 동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7차례의 무력 시위를 하였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잇따른 무력 시위는 주권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국방력 강화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활동을 문제 삼는 국제사회의 공정성을 잃은 이중적 기준과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하지 않을 경우 2018년 남북 및 미북 대화 기간 중에 중단하였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경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등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의 관심사에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2022 한반도 평화 서밋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궁극적인 평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달성하느냐입니다. 한반도가 1945년 8월 분단된 이후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유엔 등 국제적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한과 북한으로 영원히 분단되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쟁이라는 무력이 아닌 적극적 관여와 외교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적 방법 속에는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에 대비하는 힘에 의한 억지력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교체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아닌 만큼 북한에 초점을 두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정권 교체 등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일종의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서독의 일관된 동방 정책처럼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일관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정부 당국이 수행하는 국가 간 전쟁 중에도 민간 차원에서는 상거래 행위와 인도적 지원 행위 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외교나 군사 안보 차원의 당국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소재로 북한과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 민간의 역할이 더해질 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사회의 중심이 1950년 이전 항일 빨치산 세대에서 경제적 풍요와 정보통신 등 생활의 편의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500여 개의 장마당과 500만 대 이상의 핸드폰의 보급, 그리고 한류 문화의 전파 등은 북한 당국이 무작정 민간의 욕구를 누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으로 장마당에 돈주 세력 약화를 시도하다가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자 장마당과 공존 공생하는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층은 자신들의 지위에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스위스 베른에서의 청소년 시절 유학 경험상 경제적 풍요를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집권 초기 북한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 해결을 공약하였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현대화된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평양 현대식 종합병원 건설 등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강국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안보 문제와 분리한 민간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할이 매우 기대됩니다. 북한과 연대가 강한 아세안 국가의 목소리에 북한은 귀를 열고 경청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소통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과 체제 유지가 가능함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로 한반도 안정과 번영이 현실화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이득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천주평화연합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여 계획은 매우 의미 있고 충분히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2022 한반도 평화 서밋에 함께 참여해서 대한민국 정부인 통일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Honorable Hong Suk Kim for your very important insight.